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와 신장 질환의 특효를 보이는 금계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계국은 황금색의 예쁜 꽃을 피우면서 금조의 벽과 비슷하게 닮았다의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꽃은 사람의 원기와 생동감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고, 5-8월에 걸쳐 황금색의 노란 꽃이 장기간에 피게 됩니다. 최근 관상용과 약용으로 많이들 심고 있으며 강가나 냇가 도로변에서 흔치 않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그루 구해서 밭에 심어두었는데 번식력이 왕성해 이렇게 많이 번져 있는 상태이고, 매년마다 꽃이 피면 꽃차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각종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의학적으로 약효의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성미는 약간 맵고 평하며 간과 신장 대소장에 작용합니다. 전초에는 20%의 단백질과 40%의 지방류가 들어있고, 특히 비타민C와 당류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약개발 연구팀에 따르면 금계국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앞으로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에서 금계국 꽃을 약 3kg 채취하여 몇백 종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 6종류의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메톡시 란세올렙틴 성분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계국은 기존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와 매우 흡사할 정도이고, 놀라운 항암작용을 발휘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론 문자료에서도 금계국은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롤모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암과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하며, 암세포 사멸작용이 좋아 각종 항암치료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항암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5-8월 꽃이 피는 시점에 약효가 제일 좋으며, 꽃을 포함해 모든 전초를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계국은 알코올과 지방간 해독작용도 좋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을 억제하고 간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금계국 꽃차를 만들려면 먼저 오염이 없는 깨끗한 장소나 산에서 자란 것을 채취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개화가 시작되는 5월 중순부터 채취를 하시면 되고, 색이 선명한 꽃봉오리나 꽃을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을 물에 가볍게 헹군 다음 채바구니에 담아서 그늘에 3-5일 정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뒤집으면서 골고루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건조된 금계국은 유리병에 담아서 방부제 하나를 넣고 필요할 때 차로 한 잔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차를 마실 때는 꽃송이 3개 정도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5에서 10분 정도 잘 우려낸 뒤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맛과향은 매우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고 순수하며, 목에 삼키게 되면 강한 향과 함께 여운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빛깔은 진한 오렌지색으로 아주 일품이고, 눈으로 보기 매우 좋아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차맛을 한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커피를 많이들 즐겨 마시는데,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꽃차와 친숙해지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건강에 매우 이롭게 작용합니다. 금계국 꽃차는 부기를 빼는 명약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특히 신장이나 콩팥이 안 좋아서 온몸이 아침과 저녁으로 퉁퉁 붓는 분들은 꾸준히 달여 마시면 부종을 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뇨작용이 좋아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오줌내기약으로도 쓰이고, 결핵균에 의해 방광과 전립선의 염증 및 결석을 제거할 때도 도움을 줍니다. 그 밖에 말린 꽃을 뜨거운 물에 넣고 좌욕을 하면 아토피와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탄력있고 윤기있는 피부를 만들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계국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어 누구든 쉽게 먹을 수가 있지만,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간혹 체질에 따라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씩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향기가 매우 강해서 꽃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